안녕하세요. 모글모글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패드 프로가 이번에 아이패드 OS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 기기를 컴퓨터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를 옛날 PC 감성으로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PC 감성이라 하면 일단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하겠죠? 요즘에 무선 기기가 너무 많아요. 무선으로 다 연결하면 또 PC 감성이 아닙니다. 다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주변 기기들은 다 유선이에요. 그리고 마우스는 제가 원래 잘 쓰는 게이밍 마우스를 우리 데이터 옮길 때 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 같은 것도 있죠. 또 PC 감성이니까 자, 외장 하드, USB 그럼 이것들을 다 연결하려면 허브가 필요하겠죠? USB-C2, USB 또 USB 포트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USB 포트 무슨 사진 같은 것도 복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SD카드 리더기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게임 패드를 사용하죠? 블루투스 게임 패드가 있지만 유선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연결할 거예요. 이게 다 될까?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 포트 자 인터넷도 유선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랜선도 끌어왔어요. 자, 꽂아봅시다. USB 허브다가 마우스 SD카드 리더기 어떻게 했어? 딱 맞네. 자, 다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치렁치렁한 맛이 있어야죠. 또 준비가 됐고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되겠지? 오! 불이 들어! 자, 여러분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작동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먼저 마우스를 활성화시킬게요. 자, 손쉬운 사용 터치 어세시 터치 온 그러면 마우스 커서 마우스 커서 나왔어요. 좀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죠? 마우스 속도 조절할 수 있고 마우스에서 많은 걸 조절할 수 있고 오, 드래그도 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터넷을 해볼게요.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잘 되죠? 심지어 터치로 하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드래그로 하면 이렇게 약간 버벅거리는 그런 느낌 아시죠? 이 스크롤에 버벅거리는 마우스의 느낌도 그대로 잘 살려줬어요. 드드드드 내려가는 이런 느낌 잘 살렸죠? 타이핑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됩니다. 지난번 버전에서는 연결해봤을 때 별로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마우스는 블루투스 마우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SSD가 연결돼 있으니까 외장 SSD에서 복사를 좀 해볼게요. 이런 거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생 잘 되죠? 이거를 오른쪽 클릭을 하면 안 돼요. 반사적으로 오른쪽 클릭 같은 걸 하는데 선택을 누르고 이동 하면 나의 아이패드 다운로드 폴더에 복사를 해볼게요. 끝났어? 벌써 된 거야? 오, 빠르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와 있어요. 되네요. 엄청 빠르네요. 자, 이제 문서 작성을 좀 해봅시다. MS 워드 앱에서 빈 문서. 그래서 여기서 대략적인 내용을 좀 써볼게요. 그래서 선택. 이거를 은고딕이 아니라 다른 걸 한번 써볼까요? 거의 컴퓨터에서 쓰는 워드를 쓰는 것 같아요. 그걸 굴림. 열 같은 것도 두 개를 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마우스를 쓰는 거 하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봤을 때 마우스가 굳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워드는 약간 그냥 그렇다. 엑셀을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오, 드래그 좋은데? 그걸 바꿔보고 자, 저장을 누르면 문서에 통합 문서 아이패드 다운로드 문서 이걸 열면 나온다. 파워포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썸네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썸네일을 만들려면 일단 글자 크기를 좀 바꿔야 되고 글자 색깔도 바꿔야 되고 그럼 위치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어? 파워포인트 할 때는 은근히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해볼까요? 열기 주세요. 오, 그 마우스를 지금 쓴 이래로 제일 마우스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손도 쉬워요. 상당히 쉬운데 마우스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좀 편했어요. 확실히 클릭이 많으면 좀 편하네요. 이제 게임을 해봅시다. 게임을 PC 갬성이니까 발더즈 게이트라는 게임인데 요거 일단 알면 아재입니다. 요거 요게 99년도인가 나온 게임이에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발더즈 게이트 2. 아주 갬성 느껴지죠? TRPG 갬성. 약간 옛날 PC 갬성 살아나는데요. 이거 마우스로 할만한데? 클릭이 많은 게임은 터치로 하는 거하고 마우스로 하는 거랑 약간 뭐 비슷한 정도? 편의성에 있어서는 앞선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비슷한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게임은 검은 사막인데요. 액션 게임이니까 조작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전에 키우던 캐릭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하면 그냥 터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할 게 없고 제가 따로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게 아니면 어차피 자동 사냥 할 거면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 컨트롤 되네요. 액션 게임이라서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어차피 자동 사냥 하잖아요. 디아블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클릭으로 이동하고 공격하고 하면 시야를 조금 바꿔볼까? 2.5D 이렇게 바꾸면 약간 옛날에 PC 게임 하던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갬성이네요. 진짜 PC 갬성이네. 이건 진짜 지금까지 PC 갬성으로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확실히 컴퓨터나 맥 쓰던대로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리고 편집하는 거는 아 내가 거의 컴퓨터를 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전해줘요. 그런데 아이패드에서 마우스 사용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서피스 고 리뷰에서 마우스 인터페이스를 터치로만 바꿔놓아서 터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터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마우스로 바꿔놓아서 마우스 사용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 둘이 아주 똑같죠. 특히 멀티터치나 제스처 사용이 되게 많아진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그냥 클릭만으로 기계를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에서 지원하던 드래그나 우클릭 같은 것도 안 되죠. 뭐 물론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이 마우스 사용이 편하게 느껴진 부분도 좀 있었지만 그렇다고 따로 마우스를 가지고 다닐 만큼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뭐 작은 부분에서 세심한 클릭을 원하면 애플 펜슬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 펜슬을 쓰면 되겠죠. 몇몇 댓글로도 마우스 사용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뭐 제 결론은 아이패드는 터치가 편하다 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끝!